괜찮네요. 네. 네. 저는 뭔가 딱 이렇게 예상하는 분이 좀 어려워요. 전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, 아, 그쵸. 이번에는. 네. 이번에는 확실히 좀 어려운 것 같네요. 네. 네. 그러면 바로 1위 만나볼게요. 네. 세뱃돈 엄마 안 줄 것 같은 아이돌. 5위는요? 엔플라잉의 회승씨. 4위는요? 안영섭 씨가 차지했고요. 3위는 레드벨벳의 예리 씨. 2위랑 1위 표 차이가 단 8표 차이네요. 어머머머. 네. 2위는요? B2B의 창섭 씨, 그리고 1위는 JBJ의 동한 씨가 차지했습니다. 와. 축하드립니다. 네, 그럼 동한 씨의 소감 들어볼게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JBJ의 동한입니다. 와우! 저는 지금 공연하러 일본에 와 있는데요. 여러분 혹시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? 근데 제가 세뱃돈 받아서 절대 엄마 안 줄 것 같은 아이돌 1위에 뽑혔대요. 와, 저 평소에 말 굉장히 잘 듣는데 좀 의외이고요. 어쨌든 1위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말 잘 들을 것 같은 아이돌도 1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어린 시절에 세뱃돈을 받으면은 저 엄마가 반을 가지시고 제가 반을 가졌는데 그 나머지 반도 저희 엄마는 이제 저 미래를 위해서 통장을 이제 만들어서 저축을 해주셨어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세뱃돈을 가지고 옷을 살 것 같다, 고기를 사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정답입니다. 저는 만약에 세뱃돈을 받게 된다면 엄마와 멤버들과 함께 시원하게 제가 고기를 쏘고 싶습니다. 올해 여러분들도 세뱃돈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남은 연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018년 한 해 행복하게 보내세요.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JBJ의 동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말을 잘 듣게 생겨 보이는 동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JBJ의 동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동안 씨도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행복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네요. 네, 맞아요. 네. 근데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또 그냥 우리의 이미지상만 그렇지 과연 그럴지는 아무도 모르죠. 네. 네, 또 약간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가는 것보다 아마 네. 이제 또 이렇게 뭐 시원하게 고기를 또 쏘고 싶다고 하시네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럼 또 동한 씨의 또 이런 또 반전 매력이 있는 거죠. 아.